하늘을 보면 우울하고 밖으로 나가기가 두렵죠. 오늘 아침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오늘로 6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미세먼지 비상조치를 언급했고요. 환경부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라면서 대책을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답답한 미세먼지, 출구는 대체 어디 있을까요? 오늘 환경부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우 환경부 푸른하늘 기획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푸른하늘 기획과장 김영우 인사드리겠습니다. 과 이름이 푸른하늘 기획과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푸른하늘 저희가 못 보고 있어가지고요. 네. 지금 과장님도 굉장히 요새 바쁘고 힘드시죠? 일단은 뭐 국민들께 뭐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마스크를 써라, 외출 자제해라, 이 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정부는 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외 영향이라든가 기상 여건 등은 당장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국내 배출을 좀 감축해서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소위 비상저감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저감 조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라든가 유제를 통해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요. 네. 또한 화력발전소의 출력을 최대 80%까지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합니다. 예. 아울러서 제철소라든가 석유정제품 제조업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과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도 조업 단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에 가장 우려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게 정말로 이제 미세먼지를 없애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거 맞냐? 이런 의문들이 많거든요. 어느 기사를 보니까 이런 조치들이 국내 그 배출 먼지의 4에서 5%밖에 못 줄여준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전에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시행을 해봤는데요. 네. 평균 한 4.7% 정도 줄이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 다만 아시다시피 2월 15일부터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 민간 부분도 참여하시게 되고 대상도 확대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일 배출량의 한 15에서 20% 정도까지 줄 수 있게끔 이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 배출량의 15%를 줄여도요. 이게 국내에 배출된 거의 15%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150 이렇게 올라가는 것 중에서 국내 배출된 게 한 3분의 1이라고 보면 한 50 정도 될 거고 거기에 10% 줄인다고 해도 한 5 정도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좀 답답한데요. 네, 그래서 평소에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줄여나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미세먼지 원인을 놓고는요. 국내 요인이 크다 아니면 중국 등 국외 요인이 크다. 뭐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어떤 게 핵심적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외 요인과 국내 요인 그리고 기상 요인 등이 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배출량을 결코 무시할 수 없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 등으로 대기 정체 일수가 예전에 비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기후변화 때문에 한마디로 바람이 안 분다 이거죠? 예. 강수량도 지금 1, 2월 달에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또한 봄철에는 아시다시피 이동성 고기압에 따라서 황사 발생 등 계절적 요인이 심해져서 좀 더 강한 고농도의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시민들이 흔히 생각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건가요? 중국 영향이요?
중국 영향은 말씀드린 대로 기상 변화에 따라서 뭐 적을 때는 한30% 내외, 많을 때는 60% 내외까지 이게 변동이 됩니다. 저희가 요즘같이 보는 많을 때는 것을 60%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한6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다가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그동안 아시다시피 이제 한중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중국 영향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라든가 건강 영향에 대해서 전달하고 상호 협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한중 환경장관 회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우려를 다시 한번 전달하고 있고요. 이때 양국이 호흡공동체로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공동의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디게 느껴지는 거죠? 네, 좀 그런 부분이 외교적인 문제라든가 또한 이게 미세먼지의 뭐 원인 규명 또 영향 이런 여부에 대해서 좀더 과학적인 접근과 또한 좀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좀 필요한 실정이라서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자, 지금 하고 계시는 거 말고요. 환경부가 생각하고 있는 뭔가 새로운 특단의 대책이 또 마련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도로에 비가 안 왔는데도 물이 뿌려져 있는 걸 봤거든요. 예, 그것도 대책의 일환인지.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 여러 가지 물 청소라든가 핵심 집중 배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처를 하고 있지만 아울러서 지금 선박이라든가 건설 기계 또 군부대에 이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디젤 엔진들 또 농촌에서 홍역보일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챙겨서 전반적인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게끔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다가 대용량 공기정화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봐라 이렇게 주문을 하던데요. 요거는 바로 실행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부 목표로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려고 지금 올해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속도가 좀 더딘 편이라서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고 속도와 함께 제대로 미세먼지가 줄일 수 있게끔 용량도 키우고 또 전기료 같은 것들도 지금 제대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지적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 뭐 다른 대책은 또 준비하고 계신 게 없습니까? 좀 장기적인데요. 예, 뭐 아시다시피 지금 대도시 주변은 경유차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속히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로 대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고. 또한 중국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그 동북아 국제협력을 통해서 동북아 전체의 대기들을 포함하는 셀바카랄까요? 이런 나름대로의 국제적 약속을 이끄는 작업들도 관련 국가 협의를 해서 해나간 알겠습니다. 부분이 있고요. 또한 브레이크라든가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이런 여러 가지 미세먼지들도 꼼꼼히 챙겨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또 인공강우, 약간 기술 수준이 떨어지지만 이런 인공강우요. 부분들도 계속 기술 개발을 해서 미세먼지에 조금이라도 줄수 있는 대안으로서 지속적으로 연구 알겠습니다.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회에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환경부가 보기에 가장 급하고 실효성 있는 거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수도권 외 지역을 수도권 지역처럼 대기 관리계로 지정해서 특별 관리할 수 있는 대기 관리 권역 대기질 개선한 특별법을 저희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 수도권 외 지역도 대기오염 총량제라든가 지역 특성에 맞는 권역별 대책을 수립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러면 전반적으로 대기질이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우 환경부 푸른하늘 기획과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